안녕하세요. 저는 앙크로와 사원이 위치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어치버스 국제학교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16살 조세현입니다. 이번 2021한 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한국어 마르기 대회 예선에 참가할 주제로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 좋은 이유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캄보디아에서 거주하셔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캄보디아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셨고 비슷한 시기에 시엠립 한글학교에도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한글학교에 가는 날인 토요일은 항상 기다려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토요일 오전은 한국 아이들과 뛰어노며 맛있는 간식도 먹으러 간다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학교는 5학년이 끝나고 여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개인과의 교습을 통하여 한국 교재로 국어와 수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글 학교 선생님들과 개인과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의 한국어를 배우게 하신다는 뚜렷한 의식을 통하여 저는 왜 한국인이 모국어를 배워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해외에 사는 교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국어인 한국어를 지금까지 공부함으로써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 한국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운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의 한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언어 소통의 문제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은 교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한국으로 대학 입학을 하거나 더 나아가 취직을 하는데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 꿈은 대형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로 항해사가 되기 위해 제가 목표로 삼은 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한국 대학에 입학한 후 강의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를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취업 후 동료들과의 소통에도 한국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한국인임을 강력히 의식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지 않거나 한국어를 할줄 모른다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전통, 문화를 더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참다운 한국인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포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 그리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세계로 나아갈 때 훌륭한 지성인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